작은 오빠가 햄버거 사와가지고 살찌겠어요. 아무것도지 햄버거고요. 좀 따뜻해요. 방금 막 배달로 시켰더라고. 양념치킨 사이버. 그물 삼는 유튜버 분이 예전에 그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봤는데 재밌더라고. 옛날에 봤던 건데 제가 요새 막 우울하게 엄청 울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. 옛날 영상 찾아보고 그랬거든요. 티켓이 너무 힘드니까. 오늘은 비밀티켓 사이트에서 가볼게요. 콜라랑 반죽기름 넣다가 같이 먹어보고 콜라 같이 하니까 맛있어요. 콜라 커. 이거 양념치킨 맛 조금밖에 안 나. 그렇게 막 맛이 없지 않아. 좀 진해요. 나름 매콤하고 상큼하고 맛있는데요. 피클 저게 맛있어요. 근데 굶고 먹으면 확실히 맛있지 더. 피클 저게 좀 상큼해. 피클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. 양파랑 양상추 양배추랑 그리고 고기 패치가 좀 두툼한 것 같은데 좀. 좀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. 네, 양념이 되게 맛있어. 저는 엄청 맵지도 않고 달짝지근해서 애기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라 난 추천합니다. 맛있네. 맛있다. 물도 같이 먹고 영상도 좀 많이 찍어야지. 우울해서 근데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. 뭔가 난 이후로 좀 찍어야 돼. 맛있다. 행복합니다. 맛있다. 콜라도 먹어야 돼. 못 먹어. 못 맞춰. 요즘 엄청 울어서 요새 기운이 없어. 맘고생에 살 빠지고 과실복식에 살찐 다시 살찐 약간 그런 느낌이다. 살 때는 안 아 좋구나. 살 때 왜 없어요 이랬나 좋네. 요새 힘들었는데 뭐라도 먹으니까 좋네요. 몸이 아파서 시골에 내려갈 때 좀 힘들 것 같아. 가서 잠만 잘 것 같아. 피곤해서 아파가지고. 맛있다. 맛있다. 화면 넘어가는 게 제일 싫어요. 이렇게 보이잖아. 오늘 카메라 고정 따라 살까 생각했는데 그거 내가 뒤로 넘어가서 근데 돈이 조금 부족했어. 아직 월급 안 들어와서 2,000원밖에 안 하니까 작은 걸로 하나 살려고요. 얘도 2,000원이네. 맛있다. 빨대도 생긴 겸 이거는 해볼까요? 근데 맛있다. 치킨이랑 사이버거랑 네, 햄버거 같이 먹고 싶은 분들은 먹으면 맛있어. 치킨버거 느낌? 맛있다. 나름 만족스럽다. 야채가 많아서 좋아. 약간 건강한 맛? 사실 햄버거 먹으면서 건강 따지면 안 되는데 그치? 맛있다. 과자 느낌. 바삭바삭한 느낌.
그래서 재밌는 영상을 찾아봐야겠어. 좀 많이 재밌는 거. 얼마 전에 헤어졌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근데 사귄 게 진짜 만나서 사귄 게 아니고 잠깐 진짜 한 일주일도 안 돼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그분은 나한테 사귀었을 때 내가 한 말들 다 기억한다고 하더라고. 난 기억도 안 나. 그만큼 날 소중하게 여겨줬다는 거겠죠? 근데 자기 혼자 여행 간다고 막 그래놓고 연락 전화 두절해서 끊어지더니 몇 년 만에 연락해갖고 별로 반갑지 않았어. TMI이긴 한데 그래요. 근데 나도 내 바람이 났던 것도 아니고 별로 호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. 아니면 내가 호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애정을 안 줘서 그랬나. 아니면 제가 오히려 호감이 없어갖고 이제 상대방이 애정 표현 좀 해달라고 나 지쳐갖고 떠났나 모르겠어요. 우울증이 심하니까 솔직히 아무도 안 보고 싶어. 일부러 피하거나 힘껏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좀 많이 우울해서 혼자 있는 게 좀 편할 때도 있어. 양해를 좀 부탁해야지. 그때는 오늘 하늘만 쉬면 안 돼요. 회사 일로도 지쳐있는 나에게 편안한 안식과 휴식이 되고 싶어. 싸울까봐 겁나 말할 때마다. 솔직히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. 누군가랑 대화하면 자꾸 내가 기분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사과하게 되고 힘들어요. 배부르다. 슬슬 양이 많아요. 회식을 자주 해서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감자튀김도 있는데 감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감튀 맛있죠? 맛있게 잘 먹고 쉬어볼게요. 안녕.